어떻게?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인지 현관문 앞을 서성이는 녀석. 어허, 요란하게 목청을 높이는 폼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어? 왜 이러는 거야? 아, 지금 아침 돼갖고 나가려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 문 열어달라고? 예, 예. 하, 그놈 참 황당한 놈일세. 제멋대로 찾아올 땐 언제고 해만 떴다 하면 어김없이 내보내달라고 보챈다니, 참.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가족들. 그러자 이런, 어이구,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쌩하니 가버린다. 빠르네요. 재빨리 뒤를 쫓아보지만, 어디 갔어? 어디, 어디? 아이고,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녀석. 지금 몸이 배부르고 네. 몸이 뿌듯한 상황이잖아요. 네. 개운한 상황. 이렇게 늘 아침에 나가고 나면 오후 내내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다는데. 집에 나가서 일곱 자, 대체 좋아요. 녀석은 어디를 가는 걸까? 정말 숨겨둔 주인이라도 있는 걸까? 무수한 궁금증만을 남긴 채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녁 7시 무렵.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얘 또 왔다, 또 왔어. 무슨 배꼽시계라도 달린 건지 행여 문이라도 늦게 여는 날에는 이렇게 그냥 온갖 성질을 부린다는 녀석. 하, 이걸 참 신통방통하다고 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뭐 시간 개념 하나는 정확하다, 정확해. 아니, 도대체 얘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 됐는지, 응? 누가 키웠다가 갖고 온 건지.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한 신원불명 고양이의 정체. 암컷이라 밖에 돌아다니다가 또 새끼라도 가지면 어떡해요? 새끼. 이날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는 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정말요? 그로부터 있었는데? 시간은 흐르고 흘러 꽃피는 3월의 어느 날. 아, 1월부터 계속 지는 아주머니의 거예요. 다급한 전화에 다시 집을 찾았는데. 그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쩐지 표정이 좋지 않으시다. 쟤 좀 보세요. 처음에는 살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얼굴은 보니까 임신을 했더라고요. 왜? 새끼를 가졌다고요? 아, 그러니까 아, 그때 왜 하필 그런 농담을 하셔가지고 이를 어쩌면 좋아, 글쎄. 그러고 보니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불룩한 뱃살에 야, 전과 다르게 불어있는 척까지 하늘에도 그냥 만삭 수준이다, 만삭. 아유, 이것 좀 넣고. 아유, 그때 나는 그냥 임신해가지고 오라는 얘긴 줄 알았지. 뭐 하고 돌아다녔는지 임신까지 하고 와갖고요. 새끼 나면은 완전히 그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웃으세요. 미치겠어요, 아주 얘 때문에. 하하,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 뻔뻔하게 밥 달라는 녀석. 하나로도 버거운데 혹여 집에서 출산이라도 하는 날엔 얘 자식들까지 밥을 대령해야 할 판이니. 야. 아하, 까맣게 타들어가는 아줌마 속도 인연이에요. 모르고 정작 당사자는 네. 아주 천하태평이다. 정이 든 거죠. 저기 먹을 거나 좀 줘봐. 나 홀몸이 아니야. 응? 저도 동물은 좋아해서 키우는 거 싶은데 나중에 또 오래 키우다가 보면 이제 또 잊을만 할 때 다시 재발할까 봐. 천식 같은 게. 예전에 천식 때문에. 아휴,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걱정에 문을 열어주지 말까 하는 독한 마음도 품어봤지만 그래도 차마 만삭이 된 산모를 내칠 순 없었다는 아주머니. 쫓아 나가봐도 금방 도망가버리니까 임산부라 또 누가 나가면 해코지 할까 봐 또 걱정스럽고 좀 불안해요, 솔직히. 그러게요. 못 나가게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산파를 자청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이상 주인이라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 야, 너 대체 어디서 오는 거니? 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은 기필코 녀석의 뒤를 밟으리라. 아주머니 작정하고 미행 도구를 준비했는데. 가자 이제 나가보자. 자, 만약 주인이 있다면 나비의 출산 문제 고민은 끝. 과연 이 실타래가 베일에 감춰진 녀석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까? 오늘도 역시나 가타부타 말도 없이 바쁜 걸음으로 사라지는 나비. 하지만 걱정 없다. 요 실이 녀석의 뒤를 은밀하고 또 완벽하게 밟아줄 테니. 어디 보자. 얼마나 신나게 달렸는지 골목을 돌고 또 돌 때까지 이어진 나비의 흔적 어디까지 간 거니 너 도대체. 아무튼 그 줄을 고스란히 감아가며 집에서 약 10여 분 떨어진 골목길을 지나던 그때. 여기 있네. 어디 오, 나비야. 어머? 오, 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오, 실이 멈춘 지점 그 골목 끝에서 발견된 고양이.
분명 나비가 확실한데. 그런데 가만. 뭐야, 녀석이 혼자가 왔어, 아니다. 옆에...